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드디어 왔죠? 드디어 씨, 그 안 온다고 저번에 말했던 그게 왔습니다. 아, 너무 꽁꽁 싸주는 거 아닌가? 멋있는 칼, 그냥 멋있어서 산 칼이 왔지롱. 아, 나 살찐 거 보소. 고탄소 특수학근강 풍천소소. 풍선소. 오늘 학교. 아니다. 빰. 아, 이거네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갖고 싶어질 줄이야. 이 보시면 연마 작업이 전혀 안 돼 있고 나무도 제일 싼 거. 내가 볼 땐 이거는 첫 연마할 때는 그냥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무라이 칼 같이 그거 된다고. 주호로처럼 기비 참수. 아, 근데 칼이 멋있긴 하다. 이렇게 생긴 게 나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런 고탄성 칼 쓸 때는 물기 제거에 참 힘을 써주셔야 되고, 스테인레스는 물기가 묻어도 그냥 던져놔도 알아서 말라서 녹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런 탄소건 같은 칼을 쓸 때는 그 물기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 아니면은 그 녹슨 칼이 돼버려요. 이 칼을 기다리는데 이게 한 달 반 넘게 걸렸네. 거기 풍천도 홈페이지 가면은 20일에서 30일 걸린다고 적혀있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 요즘 무슨 요리 열풍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격도 내가 13만원 주문했나? 13만원. 근데 충분히 만족합니다요. 이름도 새겼죠, 제 거? 오아리다. 어머니 찬소! 리코라고 새겨진 칼이 두 개가 생겼네요. 보기만 해도 멋있구만 이거. 어? 그냥 멋있어서 산 건데. 이게 이렇게 생긴 칼을 뭐라더라? 찾았다. 시키마루형 칼. 이게 일본도처럼 생겼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니? 뭔 소리야 이거? 시키마루형. 시키마루형 칼입니다. 여러분도 간지를 위해서는 하나씩 질러보세요. 13만원. 이게 제일 쌌어요. 풍천도에서 만드는 시키마루형 칼이 제가 알아본 걸로는 제일 쌌고, 제일 싸서 샀어요, 저는. 저는 일단 이게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목. 이게 나무로 주문을 할 걸, 이게 뭐가, 이거 나중에 내가 쓰다가 이거는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뭐 있어?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산 풍천도 자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좀 더 좋은 거나 좀 간지나는 거나 멋있는 게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주방 보조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 뭐 구독도 좋지만 서로 알아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오아리다.